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하긴 하루누루 편입니다. 빙산의 침하작용으로 생성된 빙산호수 하긴 하루누루. 이 호수는 몽골의 투브아이막 에르덴 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1800m, 평균 수심 27m의 하긴 하루누루는 몽골에서 세 번째로 큰칸 헨티 산맥의 지류, 바가칸 헨티산 깊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시작은 울란바타르에서 남쪽으로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테를지 국립공원에 있는 캠프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로 가는 길은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보 또는 말을 이용해야 합니다. 태초의 신비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아름다운 하긴 하루누루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야, 바이르떼! 바이르떼! 캠프를 떠나서 약 1km 정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서 이틀 동안 먹는 게 저렇게 많네요. 텐트 하나, 침낭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먹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소비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저렇게 잔뜩 짐을 짊어지고 가는 말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 반환점을 돌아서 올 때는 가붓하게 올 테니까 나름대로 보상이 되겠죠? 오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은 제가 말 타고 트레킹 다니던 그 구간을 벗어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낯이 익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4일 동안 말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말을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달리면 1시간도 채못 달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말이란 동물이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될수 있으면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 정상을 넘어서서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짐을 실은 말이 짐이 떨어지지 않는지 가끔씩 확인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들을 다 넘어서 그만큼을 또 넘어서 가야 호수가 나옵니다.
몽골에 이렇게 큰 나무도 많습니다. 누가 몽골에 초원만 있다고 합니까? 높은 산도 있고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끝없는 초원도 있고 만년설에 덮인 높은 산 계곡도 있고 사막도 있고 아름다운 몽골의 일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말 한 마리가 도망갔습니다. 잠시 쉬는 찰나에 묶어놓은 고삐가 풀리면서 말이 한 마리 도망가서 뭉크는 그 말을 찾으러 가고 저는 초원 한복판에서 뭉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뜩 짐을 실어놓은 말이어서 힘들까봐 짐은 내려놨는데 나무 한 그루 없는 초원이어서 말을 어디다 묶을 데가 없어서 제 다리에다 묶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말 찾았다고요? 금방 도착한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앉아서 쉬는데 뭉크는 고생을 하네요. 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주워야죠. 하고 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히든 차인데? 사오거치. 오늘 아침 9시 30분에 해를 지켜 구를 출발해서 중간 기착지 40km 지점을 약 10km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30분. 해가 지려면 아직도 3시간여 남았는데요. 늦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캠핑 준비를 하고 말들도 짐을 내려주고 안장도 풀어주고 좀 초원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가두리 축사
축사의 저 앞에 축사에서 비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원에 있는 별 5개짜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어딥니까? 우리 건 아니지만 유목민들은 얼마든지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고생했어. 들어와. 고생했다. 비 온다. 버든. 바이럴 라문크. 세앤일스. 오시라. 어디서 자트? 자트스. 오늘의 목적지 40km 지점에 막 도착하니까 눈이 오네요. 눈하고 비하고 섞여서 막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몽크가 고생했습니다. 몽크 바이를라. 자, 고름모르 바이를라. 오늘 우리가 묵을 호텔입니다. 호텔. 다른 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비가 와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천둥 번개 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이곳일 것 같습니다.